고맙습니다. 맛있는 녀석들을 틀어놓고 먹으면 더욱더 맛있습니다. 자, 위스키 먹어. 위스키. 얘들아, 먹자. 오늘은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칵테일. 하이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하이볼 잔, 굳이 하이볼 잔이 아니더라도 이 정도만큼 큰 잔이면 될 것 같습니다. 손바닥만 하죠. 위스키, 진저에일, 그 다음에 레몬, 얼음, 끝입니다. 자, 제일 먼저 레몬을 잘라 볼게요. 다른 건 필요 없는데 레몬즙을 짜기 위한 스퀴즈가 필요합니다. 자, 인터넷에서 저도 구매를 했는데 이 스퀴즈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짜지지 않더라고요. 모양은 그럴듯해 보이는데 굉장히 얇은 재질로 되어 있었고 제대로 짜지지가 않습니다. 인터넷에서 구매할 때 제대로 잘 짜지는 걸로, 플라스틱도 괜찮으니까 제대로 된 걸 구매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이거는 바스푼 직어라고 하는 칵테일을 만들 때 쓰는 건데 굳이 이거는 필요가 없습니다. 그래서 저는 얘네들 빼놓고요, 소주잔 만들어 볼까요? 소주잔에 한 컵. 자, 그 다음에 얼음은 이렇게 크게 얼릴 수 있는 얼음이 좋습니다. 조그마한 사각 얼음들 같은 경우에는 금방 녹아버려서 시원함이 좀 덜한 편이에요. 아이고. 레몬즙, 이거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. 맛이 별로 없어요. 추천드리는 거는 생레몬입니다. 생레몬은 즙뿐만 아니고 요 껍질에 있는 유분 성분까지 같이 나오기 때문에 풍미가 훨씬 더 좋아요. 또 넣고 그 다음에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동다버거에 있고 요거는 코스트코에서 파는 거고 요거는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구매한 건데 요거는 깔끔한 맛이고 얘는 좀 약간의 그 과일 향이 나요. 그러니까 요걸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요걸 좋아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좋아하긴 하지만 본연의 맛을 즐기기엔 얘가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요. 또 여러 가지 섞은 맛을 좋아한다 그러시면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이거는 취향의 차이기 때문에 이것도 드셔보시고 이것도 드셔보시길 추천합니다. 자, 보통은 이 직어로, 요 바스푼으로 한번 이렇게 저어주면 되는데 저는 굳이 이걸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좋은 건 젓가락. 아우, 이거죠. 아우, 이 맛에 살죠.
아.